다섯째에는 선정은 그 안정은 아리에요. 선정은 안정은 아리라. 삶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치고 마음을 안정합시다. 그러면은 삶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치고 마음을 안정하자는 것은 그건 무엇을 말하냐? 마음은 항상 이 허공에 그 떠 있다 이거예요. 부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치 비교하면은 저 무르기 거품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게 허공에 떠 있다 이거예요. 안정되지를 못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저 자살하는 사람이 종종 생기는데 그 철학가가 자살하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학가가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철학을 철학에서 찾아야 될 테니 철학을 과학에서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철학을 철학에서 찾지 아니고 과학에서 찾았다 소리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요새 그 철학가들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물질에서 이것은 무슨 뭔 철학이 뭔 체력이 명사를 붙여가지고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일종 장난입니다. 물질에서 철학을 연구하려고 하고서 물질을 자꾸 속으로 깊이 깊이 분석하고 들어가 보면 속에서 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 교수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물질이란 거 공하고 나니까 아 이거 더 찾아갈래 찾아갈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평생을 두고 애써서 해왔던 것이 아 이거 내가 참 잘못했구나 허사로구나 환멸을 느낀다 이거예요. 환멸을 느끼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그만 다른 사람 뭐 물는데 뭐라고 답변할 도리도 없고 그러니 내가 차라리 이 자살로서 청산해야겠다. 그래 자살을 하는 거예요. 또 혹시 세상에서 저 그것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오 그러는데 그러면 철학을 무엇을 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느냐 길이를 찾아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이놈은 물질 생기기 이전에 그 진리를 찾는데 그러면 진리를 정말 어디서 찾아야겠느냐? 자기 마음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찾아 깨우치고 나면은 일체가 유심조라 우주 전체가 다 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엄경 법문인데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내는 근관 법에상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거든 우주의 성리를 우주의 대진리를 말하네요. 진리를 그 요달에 보아라 깨우쳐 보아라 일체의 유심존이라 일체가 지금 마음으로 지었다. 그러면 일체가 마음으로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철학에서 이제 과학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치로부터서 사변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치다 사다 이 절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말하면 과학이다 철학이다 그러거든. 철학에서 과학으로 과학으로 한 걸음 나오는 것 그걸 지금 말한 거거든. 그러면은 이 철학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찾아 들어가면 찾아 들어갈수록 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찾아갈 때에는 똥 뭐와 같으냐 하면은 저 어둠 밤에 길 가는 것 같아요. 어둠 밤에 길을 간다고 하면은 앞에 산도 닥칠 것이고 물도 닥칠 것이고 들도 닥칠 것이고 가시던 불이다 자갈밭이다 아사리밭이다 이런 건 험한 그
광경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걸 다 인욕하고 다 참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밤새도록 가는 길이 언제 있는가는 통트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통이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호호탕탕한 대로가 앞에 호원에 나타나거든. 그러면 호호탕탕한 대로만 자꾸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해가 뜨기 마련입니다. 해가 떴다고 하면 이 우주는 명랑한 우주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면 우주가 명랑한 우주 되었다고 하면은 이 세계는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로 그만 전환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범부가 생해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 이제 철학의 마지막인데 그 사회에서 그 철학가들이 철학에서 철학을 연구해야 될 텐데 과학에서 철학을 연구하니까 달게 결국 자살하고 만다. 또 세상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 사업을 실패하고 그만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히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째서 자살을 하느냐? 자기의 가치관을 모르니까 자살한다 이거예요. 어떤 좀 난관에 봉착이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인내하고 연구에 가면은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말과 같아서 어딘가 틈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 하나 저희 얘기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 비유를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지금 국사전에 16국사 중에서 제2의 진각국사가 독생자입니다. 처녀가 난 아들이다 이거예요. 독생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독생자가 되었겠느냐? 이 화순 최씨입니다. 고려 때의 화순 최씨들이 아주 이 나라의 득세를 내십니다. 그런데 최씨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마 이 저 지금으로 말하면 저 농수산부 장관이나 되었던가 모르겠어요. 국곡을 천석을 내먹었습니다. 그 나중에 국곡 천석이 내먹은 것이 포임이 져가지고서는 그러면 탈로가 되니까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는 갖다 가져놨다 이거예요. 관현찬 딸이 하나 있어. 관현찬 딸이 있는데 아 그 관현찬 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 그 우리 아버지가 참 그 나라의 그 일을 보다가 그 잘못 본 것은 죄는 죄요. 그렇지만은 자식 된 돌이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생죽음을 하는 것을 그저 보고 있을 수 있느냐. 어쨌든 내가 그 아버지를 구원해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녀가 그 절에 자주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백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 집 뒤안에다가 이 저 돌을 주에다가 탄을 떡 모아놓고서는 밤이면은 정화수 물을 떠다가 받쳐놓고 그러니까 그 화순 뒤에 저 만연사란 절이 있어요. 만연사 부처님을 행해가지고 거기서 항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순 읍에 또 자치시엠이라는 시엠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엠 물꾼이 이렇게 큽니다. 엄동사란에는 짐이 무릉무릉 나요. 물이 좋아서. 그 또 여름에는 그 물이 얼음물같이 차와. 그러는데 아 그 물을 밤중에 가서 그 물을 한동안 떠다가 떡 받쳐놓고서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잔뜩 그 밤새더라 그저 기도를 드리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그 무사히 그 면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처님께 밤새도록 그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백일을 한을 하고 하는데 아 절반쯤 해 가다가 하리 쪽에는 가서 엄동설안에 시암이 물을 들어가는데 시암이 가서 아 이런 외유가 하나 떠 있다 이 말이야. 이 엄동설안에 무슨 외유가 이렇게 떠 있는 것 싶어서 그 외유를 그냥 주워서 먹고 그러고 나서 물을 한 동안 떠다가서 받쳐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백일이 한 다 안 차서 그 아버지의 친구 되는 분이 그만 국곡을 천석을 대랍을 하고 그 그만 사형을 받지 않고 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면에 나왔는데 아 아버지는 면에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아이 처녀가 배가 자꾸 불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물길 야야 너 어째서 그렇게 배가 불러지느냐? 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째 배가 불러니 배가 불러집니다. 야 네가 관연찬 처녀가 돼가지고 혹 남의 여자 접촉한 일 아니 남자 접촉한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어째서 배가 불러진단 말이냐?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칠삭팔색이 떡 되었단 말이오. 그러니까 배가 그만 이거 쑥 나왔지. 그러니까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딸이 참 효녀는 효녀인데 아, 그 배가 불러지니까 양반의 집안에서 그 그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 양반의 집안에서 이 것이 미장 가졌는데 수입도 안 간 것이 배가 불러져가지고 그러게 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아, 가거라. 다른 데 가거라. 그만 쫓아내 버렸단 말이오. 아, 그러니까 이모의 집에 가서 이제 정제 담사리 노릇을 하면서 그 있다가 거기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은 것이 머시매가 나왔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뭐 내가 남의 남자를 접촉하지는 없는데 이놈 것이 어째서 나한테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 그건 밉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 갔다가 그만 저 산에 갔다 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난 후에 아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죽은 송재라도 가서 호미를 묻어줘야겠다 싶어서 호미를 가지고 하리는 그 묻으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하기모도 와서 이렇게 품고 있고 입가상에는 산에서 짐승들이 와서 저절매해가지고 입가상에 모두 저 짐승털이 묻어있다 이 말이야. 야 이거 참 이거 죽으실 텐데 엄동설하니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것이 그래도 인간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이거 아마 특이한 인간이 될 모양인가 보다. 그러고선 허리도 이제 애를 아 이건 내가 암만 고생이 돼도 너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여자는 당연히 그만 애 낳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어떻게 생겼든 간에 네가 나한테 생겼으니까 내가 너는 갖다 키워야겠다. 그리고 애를 다시 보듬고 와서 그때 비로소 모욕을 시켜가지고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바느질 품을 팔아가면서 그 어린애를 키워서 그 다섯 여섯 살 버텨서 서재를 보냈어요. 그 서재 가수님이 글을 배우는데 그저 일문 천호라 하나 배우면 천 가지나 알아요. 그러니까 12살 미만의 사서생명을 다 읽었습니다. 어린애가. 그래 놓으니까 또 지금 동무끼리 모두 친구가 있거든. 그런데 아이고 저놈 새끼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 저놈 참 재주가 있어 그런 자를 배운다고 자꾸 그리 싼다 이 말이오. 왜냐면 가만히 들어볼 때 아 내가 사서생경을 다 읽어서 내가 지금 문장객인데 아 저놈들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날 보고 자꾸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자꾸 그랬어하니 그거 참 그런 소리 분해서 듣기가 싫다 이거예요. 그냥 몇 번 싸우다가 나중에는 엄마한테 좀 물었네. 어머니 와 나는 아버지 어디 갔느냐고 나는 어찌 아버지 없느냐고 아 이제 가르쳐주마 이렇게 해나왔어요. 그 나중에는 지구 동무들하고 되게 싸웠단 말이오. 지구 친구들하고 되게 싸우고는 하도 분해서 이놈이 그만 칼을 하나 더 몸에서 지우고서는 와서 어머니 와 나 어째서 아버지 없는고 어머니 오늘은 가르쳐주소 안 가르쳐주면은 내가 이 칼로 죽을란다고 칼을 떡 내놓는단 말이오. 아, 이게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아 이거 그래서는 안 되겠거든. 야 내가 가르쳐주마 칼 일이 다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한테 칼 드릴 거인가 그러면 어머니 가르쳐달라고 오냐 내가 가르쳐주마 칼을 딱 뺏어놓고서는 야야 너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나를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야야 그런 거 아니라 너 외할아버지가 이만저만해서 나라의 주의를 지었더니라 그래서 너 외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백일 기도를 모시다가 그 자취시험이라는 건 지금도 큰 시험이 있어요. 좋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그 물을 질러 가니까 엄동설 안에 우유가 하나 또 있어. 그 우유를 내가 먹었더니 그 뒤에 태기가 있어가지고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없어야. 아 참으로 그냥 나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 시집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 저 생활하고 너를 보고 살고 있는데 그래 네가 너한테도 내가 뭘라고 거짓말 하겠느냐. 그냥 어린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 그러냐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 할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외유를 먹고 그렇게 입태가 돼서 나왔다 오면은 사실 어머니도 죄가 없는 것이고 내가 뭐 아버지 없다고 내가 한탄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저 가짜는 놈들 친구들 하고 공부하기 저 싫으니까 내가 그만 중이나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래. 근데 내가 중 들어가고 싶거든. 야야 저 것이 송강사에 보조스님이 도인한다. 도인한테 가거라. 가서 그만 너 중이나 돼가지고 내가 도인이나 되라. 그럼 하고. 그러고 그 왔어요. 그런데 보조스님은 또 그날 저녁에 꿈을 꾸었어. 그 꿈 얘기는 내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저 어느 스님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꿈에. 그런데 그 꿈을 내가 나중에 이제 이남 스님한테 좀 배워야 갖고 이남 스님은 잘 아실 테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여기 저 이따가 가서 보세요. 제2의 국사 진각 국사라고 한 분이 독생자입니다. 그러는데 마음을 깨치면은 그렇게 안정이 되어집니다. 안정이 되어져. 그래서 대도의 돼가지고 보조스님 뭐 그것이 지자녹이 아주 큰 거룩한 스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삶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친단 말은 결국 외나 이 우주 삼나 만생이나 이 진리는 다 통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또 중국의 저 것이 이원거사하고 원택법사하고가 삼생 친구예요. 삼생 도반이에요. 그런데 그 원택법사도 독생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인을 어떻게 해서 입태를 했냐면 길에 걸어가다가 발자국이 석자로 된 발자국이 있어. 그러니까 그 발자국을 턱 밟으면 아이고 그 놈의 발자국 참 크기도 허다. 어쩌나 발자국이 이렇게 크냐. 그러고 갔는데 그것이 기운이 응해가지고 입태가 돼가지고 난 것이 원택법사입니다. 그러는데 삶으로 진정한 이치를 깨우치자는 것은 이 우주의 기운이라는 것은 다 통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진리는 다 통해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진리가 하나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더 깨쳐놓고 보면 우주 전체가 이거 청정맛은 비로자 나불 본신이다 이거 본래 몸뚱이다 이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안심한다. 그러면 안심이란 거 어째서 안심이 되어지느냐. 이 몸뚱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어째서 죽어서 좋을 리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천으로 옷을 해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검고 떨어지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고 나면은 속에 사람도 딴 사람이 됩니까? 사람은 본래 그 사람입니까? 사람은 본래 그 사람이 돼 이거예요. 또 새 옷 갈아입을 때는 누구나 싱긋이 웃으면서 기분 좋게 갈아입지 그 입기 싫은 것을 억지로 눈물 짜가면서 찡그리고 갈아입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하니 이 옷이 검고 떨어지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 것처럼 몸뚱이도 눕고 병들면은 이 몸뚱이는 내버리고 새 몸뚱이 갈아반다 이거예요. 어째 그러냐. 이 옷은 몸을 담아있는 옷. 이 몸은 마음을 담아있는 옷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법기라 그럽니다. 법을 담는 그릇이라. 그러니 그 마음을 깨치고 나면은 그 죽을 때에 이제 헌 옷 벗고 내가 새 옷 갈아입는구나 이렇게 하고서는 싱긋이 웃고 그 옷 벗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2년 데 가서 몸뚱이 갈아받아요. 그러니 안정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육체본으로 환경에 살입해서 살던 그 사람은 막상 이 세상 인연이 다해서 죽게 되는 그때에 죽기 싫어서 눈물을 짜고 찡그리고 그만 죽거든요.
만일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앞길이 막막하니 밤중에 길 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밤중에 길 가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떨어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앞에 깊은 옹에 있는지 깊은 물에 있는지 악한 짐승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하니 그 마음을 닦지 않냐고 캄캄하게 육체본으로 환경의 살 옆에 살던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다가 그 마음이 떠나가다가 저 축세나 미물 곤충이라도 그만 그 극락식으로 베이고 또 그 수건은 예쁜 남자로 보이고 안건은 예쁜 여자로 보이고 그놈하고 음행하다 보면 그놈 새끼가 돼야지거든. 애미 되었다 새끼 되고 새끼 되었다 음이 되고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육체본으로 사는 것은 언제나 공포에 떨지 아니할 도리가 없고 마음을 더 깨쳐놓고 보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가다르게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마음은 안정돼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이 청정하고 마음이 깨끗해야서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러면은 안신인명과 지족과 지분과 팔풍에 부동하여서 부동 팔풍을 세파에 부동하며 허영심이 없어야서 부동지인 마음을 깨우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분. 분을 안다는 것은 자기 될 만큼 되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돼. 분을 안다는 것은. 그 세상 사는 것도 자기가 과거에 지은 복 있는 것만큼 받고 살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분을 아는 그 사람은 아이고 과거에 내가 지은 것은 그까지고 내가 잘못 지었으니까 그걸 내가 받을 거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 개척하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 사주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바꿔줘.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고 이러거든요. 맞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것을 그대로 받고 살면은 그것은 사주팔자 그대로 그냥 그 받는 것이고 과거에 지었던 것을 사주팔자 무시해버리고 그 과거에 나는 잘못 지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개척하고 어디까지라도 살아간다 이렇게 하고 자꾸 착한 일 많이 하거든. 남의 눈이 되고 남의 몸이 되고 남의 손이 되고 남의 발이 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개척하고 나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만 새로 복이 와집니다. 그러고 또 넉넉한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넉넉.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항상 언제라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족을 해결한 거 어떻게 해야 지족이 되어지느냐. 이 지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이 지족이란 것은 토설천 내원궁을 지족처이라 이렇게 합니다. 토설천. 토설천을 지족처이라 이러는데 우리가 능력주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소화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재산이 몇 백액이나 몇 천액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곤궁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 천명이나 만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고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화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디 그러면 대화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대야경지에 사는 사람은 이 몸띠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지구도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나 내 몸띠나 똑같고 또 세계 인류나 내 몸띠나 똑같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과학하고 철학하고 여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철학에서 과학을 내다본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내다보는 거예요. 몸띠는 물질의 세계요, 마음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를 내다본다 이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내다볼 때에 이 몸띠도 물질이요, 지구도 물질이니까 그 이 지구가 내 몸띠이고 세계 인류도 그
그 물질이니까 그 내 몸띠이고 그러면 지구도 내 몸띠 세계 인류도 내 몸띠 전체가 내 몸띠라고 보면은 그것이 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전체가 내 몸띠인데 어느 부분을 하나의 선을 끄어가지고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라고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우주 전체가 내 몸띠니까 다르게. 그러면은 남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남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 상대가 없으면은 나도 그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하다. 대안은 무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소화는 어째서 소화라고 하느냐? 미만 육체의 교기도만이 난 줄로 알고 내가 재물권을 가진 이것만이 내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재산이 몇 백억 몇 천억이 있다 할 때도 곤골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그 사람은 우범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예요. 나쁜 짓을 범할 수 있다. 또는 그 사람은 천명이나 만명 가운데 있어도 항상 고독하다 이거예요. 와, 전체가 다 남이고 나는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고독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결국 지족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제작 깨치야 그때 비로소 지적이 완전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넉넉한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부분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세간의 세상의 그 팔풍에 끄달리지 아니해서 부동지인 부동하며 허영심이 없어야사 부동지인 마음을 깨우칩니다. 말 함부로 하는 나 죽이는 도끼가 되니 입은 병과 같이 말이 없고 그 뜻은 성문과 같이 굳게 다둡시다. 그러면은 그 말이란 건 말 한마디 잘못해놓으면 출연한 남수로 말 한번 내놓으면 그 말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 그러하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뺨맺기는 쉬워도 말을 잘해가지고 남한테 칭찬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쇠 밑에 도끼 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놓으면 그만 자살 행위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 뜻은 성문과 같이 굳게 닫자 이거예요. 그러면 성문과 같이 굳게 닫는다는 어째서 굳게 닫아야 되느냐? 전쟁을 하는 사람이 일선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우리 이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외적을 막는 것이 그 일선 장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 깨우친다고 하면은 밖에서 육적이 들어와요. 육문이 열려있는데 육적이 들어온다. 그러면 육문은 뭔 육문이냐? 눈으로 보고 귀로 소리 듣고 코로 내음맞고 씨로 맛보고 몸뚱이 촉개이고 뜻으로 분별하고 이것이 문이 여섯 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들어오는 거 어째서 도적이 들어오느냐? 눈으로만 좋은 것만 보고 귀로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나쁜 소리 듣기 싫고 코로는 좋은 냄새만 맡고 이 육문에서 다 좋은 것만 치우고 나쁜 것을 버리니 그 좋은 것 치우는 그것이 바로 도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들어올 때 그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들을 줄 모르고 코가 있어도 내면 맡은 줄 모르고 이 몸 입이 있어도 말할 줄 모르고 몸뚱이 있어도 그냥 몸뚱이만 잘 가리고 깨끗하게 입으면 되겠지. 그죠? 꼭 비단 옷을 입어야 좋다는 건 이유 없다 이거예요. 또 마음으로는 그죠? 내가 자비심을 베풀고 살아야지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고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 마음은 문을 닫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문을 딱 닫아버리고 나면 자연히 마음은 그만 편안합니다. 그래서 성문과 같이 굳게 닫자고 하면은 외적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외적을 막습니다.